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메탈 슬러그 각성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 메탈 슬러그 갓게임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 한국 CBT 예정 일정이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에서 CBT 예정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자세한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 메탈 슬러그 각성 공식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미리 즐겨보는 것도 엄청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퀄리티 보세요. 시작부터 아주 고퀄입니다. 옛날에 이거 돈 넣고 할 때는요, 오락실에서 할 때는 그래도 100원 넣으면 그 미라 판까지 내가 깼던 것 같은데 얘로 일단 좀 가면서 이제 얻어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가겠습니다. 피라미드 가디언 스핑크스를 물리쳐라. 이 퀄리티를 보세요, 여러분. 나 이거 생각보다 고퀄로 나와서 놀랐다니까. 가 보자고, 스핑크스. 주저 보자고. 오. 오. 딜빵을 찌게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오. 날라도 다니네. 굉장한 고퀄이죠. 이렇게 궁극기를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궁극기 따위는 없었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총 들고 그냥 가서 1대1로 뚜까 박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필살기도 있고. 으이씨. 오우씨 개빡세네 진짜. 자, 스피드 잡았고요. 꿀잼이고요. 타격감 그대로 살아있죠. 어, 피오 나왔다. 나 이제 피오로 간다. 기다렸다 피오가 나오기를. 자, 동료와 함께 갑니다. Let's go. 가보자고. 무조건 메탈 슬러그는 무조건 공격인데 이게 뭐 이것저것 사격하는 게 아니에요. 트럭이 있군. 아, 붙을 수 있구나. 아, 그렇지. 이런 거지. 와, 이렇게 태그에서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네요. Let's go. 여목의 박쥐왕. 오. 아, 이게 좀 빡세니까 이럴 때 좀 바꿔주는 게 좋죠. 이 딜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궁극기가 잡았다. 아, 쉽지 않았다 이번 판. 옛날에 메탈 슬러그 오락실에서 할 때는 총알 한 방 맞으면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HP가 있어서 게임을 조금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와, 뭐 이거 오픈월드야? 미쳤는데? 이게 PVP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IP 잘 살려서 잘 만들었다. 와, 이제 진짜 왔구나. 이게 이제 진짜 모바일의 매력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아, 뽑기도 하네. 자, 깃발 꽂았어요. 어설트? 지금 거 일반이잖아. 클래식 샷건 이거 딱 총 아니야. 아, 미쳤구만. 자원을 잘못 썼구만. 근데 많이 업그레이드하면 안되겠다. 새로운 게임 컨텐츠. 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구나. 현상수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임어택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갑니다. 아, 이게 1분 안에 잡아야 돼요. 와, 한 방에 잡았다. 아우, 업그레이드 하니까 금방 잡네. 다른 거에 쓸 필요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씩 이제 골라가지고 요거를 누적 버프를 쌓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어, 보스인가?
중간 보스도 있네. 어우, 중간 보스 개센데? 와, 시간 초과 나오네. 여러분 이렇게 현상 수배 기능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쫙 진행하시면서 마지막에 보상 얻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스테이지까지 깨면은 우리 이 친구 타마를 얻는데 지금 전투력으로는 좀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 수배도 재밌고 다음 추천해드리는 컨텐츠 아케이드 카니발 현상 수배 협동 작전 있는데요. 협동 작전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유저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마그네틱 소자 도전. 그러면 팀 구성 바로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월드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팀을 생성해서 이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멀티로 유저분들이랑 같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탄약이 좋으니까 탄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저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탄약 모드를 골라서 화력에 집중해서 갑니다. 각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버프라고 해야 되죠? 그 효과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가보자고! 위에서 쳐야 돼요, 이놈들 이거. 아, 역시. 예전에 메탈 슬러그 하던 짬밥 나오죠? 어디 갔어요? 어우, 겨우 잡았네. 쉽지 않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협동작전으로 유저분들이랑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요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한국에는 공식 출시 전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더 완성도 있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메탈 슬러그 각성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도 되고 PC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메탈 슬러그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너무 재밌게 잘했고 타격감 여전히 잘 살아있고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메탈 슬러그 좋아하셨던 분들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영웅이 많아진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지금 영웅이 많이 있죠. 뽑기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래 보통 메탈 슬러그 하셨던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요 네 캐릭터로 보통 플레이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그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은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 슬러그의 장점은 정말 잘 살아있는 게임이죠. 메탈 슬러그 원래 레전드니까요. 전설이니까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더 재밌고 여기 보면 로비에 그래도 다양한 유저들을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메탈 슬러그 각성 되겠습니다. PC로도 즐기셔도 되고 모바일로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메탈 슬러그 각성 강력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만.